여기는 광령 계곡 중에서 무수천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지금 뭐 이쪽을 우리가 메모로라고도 부르는데 그 항상 물이 고여 있죠. 그 제주도인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물이 많다는 얘기죠. 그런데 물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는 비가 온 직후에 하천이 범람한 때가 아니면은 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인 경우에 제주 사람들인 경우에 그 하천의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. 그 지금 이 광령 계곡인 경우는 한라산 백록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가장 규모가 큰 하천 중에 하나인데요. 그 많은 마을에서 하천 주변에서 샘을 개발하고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물이 항상 있다면 이 물을 이용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. 그 우리가 한라산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 영실에 항상 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실에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성이포까지 수로를 낸 사례들도 있었거든요. 물론 뭐 실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돈네코라든가 그리고 뭐 여기 그 광령 계곡인 경우도 하천 주변의 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죠. 지금 제주도가 그 제주도민들이 식수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그 어승생 수원지의 물인데 어승생 수원지의 물도 이 광령 계곡의 상류 지점에 해당하는 Y계곡의 물을 끌어다가 그 수원지를 개발했거든요. 그리고 뭐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정 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강정천의 물을 끌어다 썼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들이 이 계곡 하천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옛 사람들의 그 희망사항을 우리는 지금 수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 지금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하천이나 계곡을 제주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많이 봤는데 우선 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살았고 그리고 또 하천 계곡을 경계로 해서 제주도의 모든 마을들이 그 경계가 나눠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 풍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여기를 우리가 매머로 뭐 매동산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. 실제로 매가 많습니다. 이것은 이 광령 사람들인 경우에 우리가 광령 팔경을 지정했는데 그 광령 팔경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. 뭐 평상시에도 뭐 물을 구하기 위해서도 많이 오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뭐 유람을 한다거나 뭐 구경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여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물은 저 위에 가면은 그 바위 틈에서 샘 솟는 그 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물들이 모여서 지금 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밑에 하류로 가면은 우리가 그 외도에 월대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시 물을 모아서 식수를 쓰고 있습니다. 결국 이 하천인 경우에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이 사이사이에 있는 물들을 다 모아서 그 제주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제주도의 거의 모든 하천들이 다 건천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비가 올 때만 하천이 범람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 마른 하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극히 드물게 여기는 1년 내내 사시사철 항상 흐르는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 사람들은 뭐 물이 모자랄 때는 이 물까지 끌어다 쓰고 그랬었죠. 결국은 하천의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까지 그 식수와 관련된 제주도 사람들의 그 소망, 염원이 결집된 곳이 바로 하천의 물을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뭐 제주도에 이런 하천은 한 60여 군데가 됩니다.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에서부터 시작된 게 한 20여 군데라고 치면 크게 틀리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백록담을 접해서 시작되는 하천이 3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라산 북쪽에 한천과 바로 이곳 광령계곡이 있고 서귀포에는 그 남벽을 기점으로 하는 표돈천이 있고 이 세 개의 하천은 그만큼 길이가 길고 또 깊은 만큼 다양한 이런 물줄기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. 뭐 이쪽 지역인 경우에
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,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. 하천이 범람할 때 제주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은 한라산의 신이 용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형상으로 여겼었죠. 그 처음에 물줄기 시작된 모습을. 그래서 그 앞에 앞으로는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된다. 그만큼 금기시하고 또 그 하천의 물이 범람하는 모습까지도 신성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